일론 머스크 형님 또 뭐 했나요? 연 1달러 머스크의 X 기본 기능 유료화 시도. 좋아요 누르고 리포스트 하는 기능에 사용료 부과. 와우, 예. 예. 제가 그런 통계를 봤는데 오히려 수익이 증가했대. 일론 머스크 형님이 트위터 벗고 나서 직원 다 잘라버려가지고 뭐 수익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1년에 1달러면은 그래 뭐 1,000원 낼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저 1달러가 개개인한테는 1,000원인데 1년에 저거를 트위터 쓰는 사람들이 다 쓴다고 생각해봐. 그니까 그냥 저거 그니까 한마디로 엄청 큰 거거든요 저게. 내가 좋아요 누른다고 1,000원? 나중에 유튜브 좋아요도 1,000원 넣을 수도 있겠다 야.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왠지 머스크 형님이라면 이대로 그냥 할 것 같아. 근데 1달러면 그냥 지르는 사람도 많겠네. 그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막 2,000원 3,000원이 봐. 그럼 사람들이 뭘 하는데 1,000원이니까 1,000원 뭐 그냥 내고 내가 광고 안 보고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가 많아. 그럼 이제 1년마다 500원씩 늘리겠지. 1,500원. 에이 1,500원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점점 늘리는 거야 이제. 우리 아파트 근처 알바 모집 광고지. 프레디의 피자 가게. 진짜 피자 가게야? 야간 경비 알바 급구. 고위험 저수익 꿀알바래. 아 재밌겠다. 저기 피자 한번 먹어보고 싶다. 사장님 재밌을 것 같아. AI가 만든 건담. 저게 건담이야. 저게 건담이야 뭐야? 건방이네. 어 헬라 난 맞선. 어 저기 뒤에 사람 얼굴이 방송 사고 아니던지. 4년 전과 지금. 예, 이랬던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 예. 고든 램지 뺨치는 댕댕이란. Alright, Safi, let us know how this is. You gotta be a good food critic, okay? How is it? Be honest. How is it? Disgusting. 고기 내놓으라고 고기. My 12 years old son died after holding his breath because I didn't give him an Optimus Prime toy for his birthday. What should I do next? 말이 안 이건 장난이죠? 예, 자기 12살짜리 아들이 옵티머스 프라임 장난감 안 사줬다고 진짜 뭐 할 때까지 숨 참음 하다가 진짜로 예, 저게 됐다는데 말이 안 되죠? 이트리버야 힘내라. 너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표정 봐. 야 쟤네 또 시작했어. 아 지산 좀 become an anime girl butuber.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이거죠. 환경을 아끼는 사나이 특이래. 냄비 들고 가서 삼선 짬뽕 특 담아왔대. 아니 이게 뭔가 있어. 이게 뭐야. 랩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거야? 위에 비닐도 아 이거 하남자네. 어? 저 위에 비닐도 안 담고 그냥 이렇게 했어야지. 야 이 정도로 할 거면 그냥 거기서 먹지. Thank God he stopped. 뭐길래? 시험 18TV 오야 JRI 수 7RO 항시대기 핫한 공부하러 가자. 이거 진짜 개킹받아 이거. 아주 짜증나 진짜. 아 재수강 머리 홀딱 벗겨진 교수님 유출. 깜짝 예상 못한 시험 문제 방송사고. 저거 진짜 누른 사람 있어? 앞으로 빨간 느낌표 말고 이거 쓸까요? 요거 쓸까? 근데 실제로 이거 쓰면 사람들 싫어해. 너무 광고 같다고. 나 옛날에 한국 국뽕TV처럼 썸네일 해놓고 제목도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내가 그거 깔려고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조회수가 안 나왔어. 그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 취소도 많이 한 것 같아. 내용은 그게 아닌데 깔려고 한 건데 진짜 한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 해. 하이퍼 리얼리즘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질려하더라고. 나무 막대로 뼈 재현했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뼈 재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고단백 두부밥 플레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내가 코스트코에서 한번 이벤트로 팔길래 내가 한번 사 먹어봤다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저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우리 와이프도 한 번도 못 먹고 내가 12개를 이틀인가 3일 만에 먹었더라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닭가슴살보다 더 맛있어. 근데 내가 또 먹고 싶어서 다 먹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사러 갔더니 없는 거야.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팔렸대. 그런데 일본에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일본에서 되게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편의점을 석권한 의외의 한국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팔리고 있나 봐요. 이거 하나가 두부 한 모야. 이해가 돼요? 이게 압축을 시켜놔가지고 맛있어요. 비린내 안 나는 닭가슴살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백질 바. 그래서 난 이거 같은 건 줄 알고 시켰거든? 요거 이런 거? 이것도 뭐 콩으로 만들었대. 이거. 이거 사는데 이거 먹다가 버렸잖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한 개 2,200원. 개 비싸 씨. 아니 너 맛있었어 근데. 왜 다시 안 파는지 몰라. 고단백 두부밥 플레인. 핫바가 1,000원인데. 내 말이 좀 비싸긴 해. 안 팔아 이거. 봐봐 판매 중에 상품 아니잖아. 10개 22,000원. 한 개 2,200원이네. 아무튼 난 이거 너무 좋아했었어. 아무튼 광고 아니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쉬웠다. 저거를 그 미국에 있는 비건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두부를 알아야 되는데. 두부. 벌레 주의래요. 요즘 유럽에서 날린 배드버그 빈대. 평소에는 숨어 살면서 열 특히 체열을 감지하면 기어나온다. 기어나오는 거 보이세요? 아우 쉣. 아 저 빈대가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빈대가 뭐길래 프랑스도 한국도 비상. 40년 만에 빈대의 습격. 빈대 터치. 차라리 바퀴벌레가 쉽다. 갑자기 빈대가 늘어나가지고 아 저 열받아 진짜. 나처럼 집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체 나가가지고 빈대 가져와서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호주 살던 친구가 레알 배드버그 고통스럽대요. 호주 워홀 가잖아. 그러면은 숙소에 들어가잖아. 그럼 침대에 그냥 있대. 침대에 그냥 누워서 야 언제 누울 거야? 피 좀 빨게 좀 일로 와봐. 그러고 있대. 그러면 나의 선택지는 그거야. 잠을 안 자고 서서 잔다? 아니면 포기하고 피 빨리면서 잔다? 어떻게 해야겠어. 피곤한데. 피라도 빨리면서 자야지. 아무튼 근데 장난 아닌가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위생이 좀 괜찮은 거라니까? 그거 방지한다고 매트리스 농업용 비닐로 돌돌 말아서 자? 그거 효과는 있긴 하겠네요. 근데 와 그렇게까지 하면서 빈대가 개빡치는 이유가 모기처럼 혈관 찾는 게 아니라 무한으로 피부 물어뜯어서 피 나올 때까지 묻는데요. 차라리 모기가 낫네? 모기는 그냥 아파요 따끔하고 주사기 한번 놓는 건데 빈대는 그냥 계속 찔러대가지고 피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와우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데 평균 800달러를 매년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요. 전 1년 내내 가족들의 물건을 가져가고 가족들이 아 그거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걸 선물로 돌려주죠. 나 이 지갑 3개월 동안이나 찾았잖아. 짜잔. 그리고 이제 찾았네. 800달러 세이브. 브루아카이브. 왜 오타쿠 게임들은 시작할 때 원래 소리 나거든요. 블루아카이브! 결밖에. 근데 그걸 들은 거죠. 반 친구들이. 머리 돌아간 애가 있네. 그러네요. 무서워. 이 짤방이 마치 근육 같아요. 방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K 브레맨 음악대. 한문철님 표정이 심각해 보이네요. 디그다래. 키끄다. 의외로 북한에서 탈북용꾼 매수 찍게 한다는 프로그램? 뭘까요? 6시 내고야? 이게 왜? 잘 사는 놈들 보여주는 프로파간다지. 드라마는 선진물 하루 이틀 보냐? 그런데 내 고향은 시골 사람이 집마다 트럭이 있고 집집마다 전화가 있다고? 냉장고에 음식물이 차 있고 새끼 쌀밥을 먹는다고? 시골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약간 너무 판타지면 사람들이 뭘 안 해. 약간 현실 같은데 이러면은 있잖아.
열받잖아. 뭔지 알지? 괌에 보낼 편지를 작성해야 해. 헬로, 난 너의 호텔에 숙박하기로 한 미스 팍이라고 해. 너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전세계가 도급판이 됐잖니? 물론 너희가 그런 이유로 예약 취소를 해주는 너그러운 호텔이 아닌 건 알아. 벌써 한국인 21명 정도가 너희의 단호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아 우리 민족 고유의 격한 표현이 포함된 후기를 올렸기 때문이야. 그들 말로는 너희에게 취소를 요구했더니 날짜 변경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해. 하지만 대체 어떤 날짜로 변경해야 우리가 너희 호텔에 방문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들이 괌 운항을 중단했어. 이제 내가 괌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해협을 헤엄쳐 일본에 밀입국한 다음 일본인 한 명을 살해하고 신분을 강탈한 뿐이야. 너희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것을 실행해야겠지. 내 예약을 취소해주든지 예약자 이름을 미스 파게에서 미스 야마다로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해주길 바래.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예약 취소해줬대. No! Don't kill Japanese! 글을 잘 써야 되는 이유. 이게 폴아웃 4 냉장고래. 00년생인데 다 때려치고 유아태행 마려움. 모든 공부랑 알바 다 때려치고 동요나 들으면서 인형놀이나 하고 싶다. 토익 인강 말고 유초딩용 영어 챈트 들으면서 엄마랑 같이 춤추고 싶다. 조금이라도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마다 바로 바닥에 드러누워서 소리 지르고 오열하고 싶다. 단순 도파민 행동. 레고 스포츠카 이 제품이 단종이 됐는데 얼마 후 고속기차 60337이 출시됐는데 거기에 아니 이럴 수가. 복선 보소. 레고 무슨 애기들 거잖아. 이런 어둠의 레고가 있나? Oh, that girl is so cute. Stop being Nong Nong Dan, Biden. Nong Nong Dan, Dan Biden. Creepy Joe. Alfredo Chichi. Oh, Obama. Alfredo Chichi. 내 인생 뺏기기 싫어 모태솔로 증가한다. 직장인 최모 씨는 단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 그가 여자를 사귀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나 신체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이성 교제에 대해 돈만 많이 들고 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최근 최 씨와 같은 남성들이 증가한 추세인데 기자님 이름이 흔치 않은 최 씨네요. 어떻게 딱.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뭐 제가 말하는 게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보니 알겠어요. 해보니 모태솔로 나쁜 거 아니야. 혼자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아, 저도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행복할 수 있다고 내 말은. 즐기라고 그 전에. 여러분의 그 시간을 즐기라고. 여러분만의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나중에는 나의 시간이 아니야. 모태솔로건 유부남이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태솔로일 때만큼 나한테 시간을 쓸 수 있는 건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놀기도 잘 놀고 뭐 몸 관리든 뭐든 그때 많이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아빠 엄마가 되면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아빠 누구 남편 아내로 불린다고. 그거를 우리 부부는 싫어해서 아직도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딸 낳기 전에는 그걸 싫어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로 뭐 지금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 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크게 뭐 기분 나쁘진 않아. 좋아요. 평소에는 지훈 씨 이렇게 하는데 지훈 씨 이러면 이제 그날은 도망가야 돼. 박지훈 씨 이러면 박 집 나가야 돼. 군대 있는 것 같다니까. 군대 선임이 부르는 것 같아. 야 박지훈 하면 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지훈 씨. 그리고 화 안 났다고 하는 걸 믿지 마세요. 말은 화 안 났다고 하는데 말투에서 이미 화가 나 있어. 그냥 그 톤으로 알아들으면 돼. 톤은 거짓말 못하거든. 근데 말로는 거짓말 해 여자들이. 프랭크 버거 같은데. 아 프랭크 버거 가야겠지. Come and eat. Food point. Go on. Order it. 주문해봐. 일로 와서 먹으라고 한 건데 예, 철자가 조금 네. 여자 꼬시는 거 쉽다. 부드럽게 말하다가 갑자기 확 버럭넣다가 매달리면서 내가 쓰레기라 미안하다고 울고 막 구석진 곳 가서 혼자 훌쩍이고 있고 이렇게 위태로운 이미지 계속 보여줘야 여자가 너무 괜히 태평미 같은 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모성애를 생각하는 게 핵심이. 저거 내 생각에는 될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냥 미친놈 취급당할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근데 잘 숨겨야 될 것 같은데. 드레이크 형님 네 맨 프레그넌트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저기요. 아, 야, 이거 주작이어도 대단한데? 퀘스트 3 단점이래요. 단점이 있네. 그게 뭔데? 왜곡이 일어난다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아, 폰 보려고 하는데 폰이 안 보인다고? QR코드를 여기서 어떻게 찍고 있어, 바보야. 아니, 모니터 여기 있는데 QR코드를 이렇게 여기를 찍으면 뭘 찍는 건데 대체? 아, 개웃기네. 더 마블스 초기 흥행 전말 빨간불. 초기 사전 판매량이 매우 낮다고. 이번 주말 개봉작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극장판 때문에 초기 수요가 묻혔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최근 MCU 작품들에 비해 저조하다. 이른바 명의로운 죽음. 이명죽.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보고 누가 보고 싶어 해 이게. 이 짤방 하나로 내가 영화 예매해서 영화관 들어가서 2시간 보고 나올 것까지 다 계산이 된다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뭐 서준 씨는 나쁘지 않은데 내 생각에. 난 그리고 우리 와이프랑 얘 봤어요. 얘 캡틴 미즈 마블인지 얘가 나오는 그 드라마를 봤거든. 나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가 알려드려요 드라마 어떤 내용인지. 스포 주의. 존나 재미없어. 스포 끝. 안 봐도 여러분 인생 전혀 지장 없어. 오히려 보면 불행해져. 안 봐야 여러분 행복 도파민 올라갑니다. 보면은 도파민 지수 떨어져. 그러니까 절대 보지 말고. 도파민 디톡스. 흡연구요. 저기 잘못 쓰신 것 같아. 아 근데 야, 여기서는 흡연하라고 해놔. 못할 것 같은데. 약간 그거야. 야 한번 해봐. 해봐. 히트맨식 암살이래. 원래 금연이었는데 흡연으로 바꿔놨나봐. 조니 케이지 얘가 그 페이탈리티 할 때 춤이 좀 재밌나봐. 저거 계열 받아가지고 저 춤이 또 밈이 되고 있나봐요. 저 벨트 잡고 이렇게 하는 거 개킹 맞잖아. 갑자기 헷갈리는데 삼각관계가 뭐임? 남, 여, 남 이런 느낌일 텐데 그런 삼각관계. 아니 하나를 빼야지. 우리랑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AI 그림을 누가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그림으로 바꾸니까 유쾌하지가 않고 좀 열받네요? 오빠들 내가 야채 쓰는 법 알려줄게. 야 미쳤냐? 군대 만만하냐?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 기념 밥물 아쳐 먹었냐? 모르면 군생활 끝났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고양이 코스프레 하고 있네? 냐냐냐? 뭐뭐 하냐? Thanks for having us over. 오빠 깜놈. 지금 이 짤방을 보고 채팅창에서 파충류는 저시업권을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리 잘하시오? 유니티를 사용할 때 아니 내가 이번에 유니티를 사용해보게 됐어요. 그 버튜버 모델 좀 만진다고. 근데 진짜 무슨 뭐 오류가 막 키자마자 저렇게 막 뜨는 거야. 그냥 키기만 했는데 오류가 뜨는 거야. 뭐야 난 키기만 했는데? 어? 왜 안 끝나? 어. 겨울 왕국 올라프였던 것 레시피. 아, 좀 무섭네. 저게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거를 요즘 미국 청년들이 많이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거를 약간 일종의 뭐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해가지고는 하고 뭐. 얼렛 개생. 자, 영양분 섭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야?
뭐 마시멜로우야 본인이? Let it go. 케이크야? 술처럼 보이는 케이크인가? 아 아닌데? 그냥 맥주구나. 아. 자, 너 한 조각, 너 한 조각. 아 대박. 아유 귀여워라. 아 핵소고지 여기서 킬 대시 빵인데 스코어가 혼자서 19,000으로 1등했습니다. 이 앤드류 가필드 형님이 나오는 영화죠. 핵소고지. 너무 심파일 것 같아서 나 안 봤어. 그 애는 못 살렸으면서. 그니까 지는 못 지켰으면서. 아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군대 가가지고 그 남자들 그렇게 살렸나 봐. 그 애는 살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다가 이번엔 지킬 거야. 예, 지금 12시에서 1시 방향에 너도 출연, 너도 출연, 너도 어딨냐, 너도 출연. 안 들린다니까. 화가 잔뜩 나서. 아까 그 진심으로 유아태행 되고 싶다는 그 글 있잖아. 모든 걸 놔버리고 소리 지르고 싶다고 했잖아. 딱 그런 느낌이네. 아, 야, 이 캡틴! MZ 폭주족이야? 오토바이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걸로. 저런 거 어떻게 못 잡나? 번호판도 없어서 잡기도 힘들겠다, 저런 거. 딸배헌터 유튜브 아세요? 제가 그걸 한번 본 적 있는데, 그분이 진짜 끈질기게 추격해가지고 계속 그 하잖아. 내용이 그거였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 거야. 그 왜 주차했냐고 전화를 걸었어. 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불법 주차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막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뭐 다음은 절대 안 그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듣고 나서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아 뭐 그래 뭐 저기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그 딸비한테 분이 아 절대 안 봐주고 이제 신고를 다 한 거지. 신고하고 나면은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요 내역을. 그 보니까 나쁜 사람이더만. 그 진짜 악어의 눈물이었던 거야. 막 울면서 했던 게 다 쇼고. 아유 진짜. 야 이거 봐주면 안 되겠더라. 리버스 정장이래. 아 제발. 많이 화가 난 마지피. What the fuck is this? 그 영화 오원소? 알지. 어깨 보소.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의 회원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아들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군요. 페도는 아닙니다만 슈에링 코코나는 농 끼끼끼. 그런 글이 보이길래 슈에링과 코코나를 검색하니 비키니 입은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루리의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슈에링 코코나의 비키니 사진을 보고 이 사이트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되지 않는다면 비키니 슈에링과 코코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좋은 사이트에서 아들이랑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 아버 니마. 아버 니마. 슈에링과 코코나? 아 뭐지? 아 블루 아카이브구나. 그죠? 아 민짤방을 보다가 저도 우연히 슈에링 코코나는 농이라는 이 짤방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블루 아카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약간 뒤틀린 욕망이 아닌가. 어떤 느낌이냐면 가오갤 3에서 드렉스가 사실은 자기 가족이 있었는데 타노스한테 자기 딸과 자기 와이프가 죽임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복수에 불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아무튼 3에서 이제 그 애기들한테 되게 잘해줘. 그래서 동료가 저 드렉스한테 얘기하는 거지. 너는 파괴자나 복수자가 아니다. 너는 아빠가 될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그게 감동이 있었어. 그 블루 아카이브 유저분들은 좀 이제 드렉스가 아니던지 좀 뭐랄까 잘 됐으면 애를 키워서 이렇게 잘 아빠가 될 운명이었는데 아빠가 되지 못하고 블루 아카이브 센세가 된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좋게 생각을 하자면 김동현이 뭐라고 반포자 80평에 살지?
난 저런 딴따라 싸움꾼보다 엘리트 직장인들이 더 좋은 대우 받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아 네. 뭐 이분이 어디에 화가 난 줄 알겠어. 뭐 되게 좋은 데 사니까 열받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걸 보지는 마세요! 라고 할 뻔. 원신 신캐네 페페 뭐든가 봐요. 페페 주먹콘. 하겐다즈 1급 발암물질 나옴. 원래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야 맛있대. 진짜? 잠깐만. 하겐다즈 1급. 어? 진짜? 그래서 맛있었나? 그래서 맛있었나? 어? 아스파탐이 원래 2B잖아. 발암 가능 물질 2B로 지정됐잖아. 맛있잖아. 그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교수님들. 뭔데? 아, 일단 들어가세요. 아, 일단 들어가 보시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